그 전에 환자는 이제 기름에 이제 화상을 당해서 손하고 발하고 치료를 하셨는데요. 왜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하는 데는 왜첫 번째 할 때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강도가 많이 많이 좋아지지를 않느냐. 이제 그게 또 불만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이 환자가 저희 홈페이지에 장문의 편지를 써놨어요. 안녕하십니까. 교대역 화상융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환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피부 이식을 했고요. 그 전에 환자는 이제 기름에 이제 화상을 당해서 손하고 발하고 치료를 하셨는데요. 피부 이식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환자가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저를 찾아오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1부터 10까지 있다고 그러면 2부는 한 6에서 7 정도 두꺼움이 있었어요. 두꺼운 것만큼 단단함도 한 6에서 한7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컬러도 갈색의 흉터가 진한 것으로 7 정도 갈색의 흉터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수술한 자국이 일직선으로 있습니다. 환자가 흉터를 좀 좁혀보려고 성형을 했어요. 잘라내서 붙인 거죠. 흉터 면적을 줄여보려고. 쭉 깊이 저렇게 일직선으로 흉터가 남아있죠.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결과는 아주 좋지만 과정 중에 환자의 감정 때문에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안 돼서 굉장히 제가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2주 지나고 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A타입 레이저로 치료를 했고요. 처음 했는데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놀라울 정도만큼 2주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치료가 너무 잘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안 나왔어요. 한번 치료받고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좀 약간 구멍 자국이 좀 보이지만 첫 번째 사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았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았어요. 10년 4월 달에 두 번째 치료를 받고요. 환자가 이제 외국에 간다고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또 외국에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 환자가 결과는 많이 좋았는데 저한테 치료받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하고 의사인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것들이 잘안 됐어요. 협조가 잘안 되는 겁니다. 협조가 잘안 돼요. 그런데 이 환자는 운 좋게도 제가 하자는 대로 치료를 안 했지만 결과가 아주 운 좋게 좋았던 환자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12년대에 오셨어요. 근데 이때 사실은 제가 치료를 안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분께서 불만이셨어요. 왜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하는 데는 왜첫 번째 할 때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강도가 많이 많이 좋아지지를 않느냐. 이제 그게 또 불만이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저 까만 흉터, 발등에 아직도 이렇게 딱 지도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저 흉터가 내가 치료를 했는데도 이런 흉터가 남아있다? 이제 환자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흉터 치료에 있어서 본인이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아지지 않은 부분만을 생각을 하고 그게 불만이고 저한테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했어요. 환자가 저를 믿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그 불신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화상을 당하고 나서 피부 이식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받을지를 몰랐어요, 환자가. 피부 이식을 한 상태를 보고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의사한테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줄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치료의 결과를 요구를 하게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환자한테 현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서 더 이상 환자가 이득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때 치료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저하고 좋지 않게 헤어졌죠. 지금 이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흉터가 두꺼운 것은 한7 정도에서 한 제로로 거의 봤어요. 탄력성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딱딱한 부분도 거의 부드럽게 됐죠. 그 다음에 컬러도 한7 정도에서 한3 정도까지 점수가 줄었어요. 그 수술한 흉터 자국도 라인으로 있었죠. 그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의 결과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 환자가 저희 홈페이지에 장문의 편지를 써놨어요. 감사하다고. 그때는 죄송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감사 편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서정권 원장님께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7년 끓는 기름에 손발을 화상 입고 땡땡 병원에서 피부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흉터와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피노셀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정말 딱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남양주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제 삶에 이런 흉터를 갖고 산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고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지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 서초로 오신 후까지 피놀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네요. 피놀셀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은 살짝 손발 등의 메이크업 정도로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표신하고 속상하고 욕심도 더 나지만 그 어떤 병원과 치료도 할수 없는 걸 선생님께서 해주셨죠.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치료 도중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안 드리고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불만을 이야기하고 정말 못나게 했던 게 모두 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원장님께 제 불만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좋아지는 것 자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장님께 차마 표현을 못 해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아이를 둘 가진 아줌마가 돼서야 늦었지만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언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에 감사의 인사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환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사실은 제가 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신이 하는 그 치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이 환자분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행복해지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치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환자들한테 잘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또 계기가 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치료가 어려운 피부 이식한 흉터의 환자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피부 이식 흉터 갖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교대 화상흉터 클리닉으로 오시게 되면 서정권 원장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화상흉터 환자를 치료한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